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X1 X드라이브 20D 차량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4천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시면은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쪽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은 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3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웅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6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네, 공간 깔끔하고요.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보조석 측면도 도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볼게요. 휠 상태 네, 넷쪽 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1만 4,884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도 볼게요. ECM 룩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2열까지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 스타트 버튼 있고 이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네, 2열에서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금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쭉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금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 쪽도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금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BMW X1 X드라이브 20D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분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